일단 제가 여태까지 약간 좀 정리를 할게요.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거 그 해파리 축제는 뭐야? 그냥 일반 해삼도 나오네. 해파리 축제는 그 전에 녹화한 게 있으니 그 세이브 파일 날라가기 전에 녹화한 게 있으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그걸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으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팬이 하트가 10개 정도 채워졌는데 팬이 이제 결혼이 코앞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한 시간 동안 주구장창 떠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씨, 왜 내려? 아, 멘붕하겠다. 그럼 내가 레아한테 선물 받았을 때, 그 선물 받은 감동도, 와, 미치겠네. 그래도 아겔님, 감사합니다. 아겔님 아니었으면은, 오늘 녹화한 거 전부 노마이크 상태로, 업로드 될 뻔했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하긴 했어. 아, 멘탈 붕괴될 것 같다. 오늘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운이 없나? 됐어. 마지막 이벤트나 보러 갑시다. 그동안 페니가 약간 간접적으로 저를 이렇게 좀 칭찬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나중에 뭐 어디 가서 살 건데 뭐 잘하면 농장에서 살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 농장은 너무 이쁜 것 같다. 그리고 내 농장은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는데 자 뭐야? 어 잠깐만요. 7시에 집이라 그랬는데 잠깐만요. 금방 찾습니다. 아, 우리 집에 들어가면 발동한대요. 페니 집이 아니라. 어쩐지. 집으로 가지 뭐. 그럼 좀 더 낚시하다 올 걸. 페니의 생일날 설레이는 이벤트. 어? 안 되는데? 낚였나 본데? 그런 듯. 나 낚인 듯. 초밥은 만들 필요 없고 지금 10칸이 아닌가? 10칸인데? 잠깐만요. 페니가 집에 있어야 되나보다. 나중에 뭐 저스트 타이밍을 노리죠 뭐. 일단 잠을 잡시다. 비와라. 날씨가 너무 화창해. 구름이 많고 바람이 세다고 하는데 뭐야? I am going to give you this advice because I like you.
너에게 어드바이스를 줄 거야. 왜냐면 너가 정말 좋아. And I want you stay. 그리고 네가 펠리칸 타운에서 머무길 원해. If they are come and they that you want to ask for someone hand in 미라지? 뭐라는 거야, 씨. Don't worry. Everyone is Pelican Town. 일단 얘가 누구지? 누가 보낸 거지 이게? 레아? 레아인가? 레아는 스펠링이 이게 아닌데? 루이스? 루이스가 누구였지? 잠깐만, 루이스가 누구였지? 루이스가 나한테 온다고 하는데 루이스가 누구였지? 그러네, 모르는데 나. 아, 이장. 어, 페니. Meet me in the after dark. 만나자. In the bat house after dark. 이게 우리 집에서 만나자는 건지 지네 집에서 만나자는 건지. 멋진 하우스에서 만나재요. 우리 집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아, 메리 결혼 생활. 아,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결혼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가? 아,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다. 다크에 만나자고 하는데, 일단 뭐, 다크에 찾아가면 되겠죠. 지네 집인지 우리 집인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마 트레일러 보고 멋진 집이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멋진 집이라면 우리 집 정도는 돼야지 멋진 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페니가 그 우리 농장도 멋있다고 했었으니까 아마 우리 집일 거예요. 마을 귀농한 지 1년 만에 이 마을에 처자를 꼬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레아나 헤일리로 갈아탈까? 지금 거의 마을에선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루이스까지, 그러니까 마을 이장까지 나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준다고 하는데. 미친. 아, 근데 설렌다. 이런 게 미연 씨의 힘인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자가 직접 남자한테 편지를 보내서 어두운 밤에 만나자고. 설레게. 어? 어두운 밤에 만나서 뭐 할 건데? 아주 아주 설레는군요. 선물도 이제 이별 선물을 줘야 될 때네. 아쉽게.
다이아몬드 두 개가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좋든 좋아하든 말든 우리 헤일리랑 레아한테는 이번 주 다 줬네. 그러면은 일단 헤일리한테 먼저 이별 선물로 다이아몬드 하나를 줍시다. 제 다이아몬드 말고 좋아하는 거 또 있을 텐데. 뭘까? 보석 종류거든요? 노란 색깔 토파즈 있나? 토파즈 있다. 다이아몬드는 좀 솔직히 좀 아까워. 사치야. 너에게 토파즈를 줄게. 뭐야? 뉴 베이비 리자드 해치드. 리자드 나왔대요. 둘리. 공룡하면 둘리지. 둘리 스펠링. 이거구만. 둘리. 응? 둘리가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둘리. 공룡 나왔다. 무서워. 부활했군요, 공룡이. 막 내 닭들 잡아먹는 거 아니지, 너?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믿는다. 말 어딨죠? 아까 건 덜리에요. 네이버에 둘리 스펠링 치니까 나오길래요. 일단은 헤일리 어딨냐? 헤일리는 뻔합니다. 헤일리는 집안에 없으면 어디에 있냐? 바닷가 혹은 저거 저 위에 개울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봐서 없으면은 개울가. 뭐 공룡도 자라나면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봐야겠죠? 근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말은 마구간이 있기 때문에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역시 안녕. 가을에 너에게 심심하면 놀러와. 미안해. 쟤도 이제 이별을 직감한 것 같아. 심심하면 놀러오래. 미안해. 너랑 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야. 안녕 알렉스. 여자들이 내 머리 스타일 보고 좋아할까? 엄청 멋있는데 지도 안 돼요. 미친. 야 루이스 어딨냐? 여기 없네.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준다며. 루이스? 없네요. 일단 낚시 좀 하다가. 잠깐만요. 낚시 좀 하면서 이 나머지 번들 업적이 어디서 뜨는지 좀 보고 있을게요. 응, 레아다. 못 가네. 레아 가을에는 저기에 있네. 왜 차에서 슬프니?
나한테 선물 줬는데 차에서 슬퍼? 강가에 산다는 거 참 좋아. 매일 밤 나를 달래는 물소리 들으면 잠을 들지. 미안해. 너 페니한테 해코지하러 온 거 아니지? 복수하러 온 거 아니지? 그러지 마. 일단 내리고 여기서 좀 낚시를 해보고 있을게요. 타이거 송어가 영어로 뭘까요? 왜 다 영어로 나와있네. 일단 그러면 날짜별로 찾아야겠다. 가을에만 낚을 수 있는 걸로 해서 계절 스프링이 봄이고 썸머가 윈터. 노스 웨스트 오브 졸라? 여기가 어디지? 졸라의 북서쪽? 아 조자구나. 조자의 북서쪽에서 낚을 수 있다고 하네. 전설을? 제가 썸머가 윈터라 그랬어요? 어 타이거 여기 있다. 리버 레이크. 애프터눈이 뭐지? 애프터눈이 아침인가요? 아침에만 낚을 수 있다는 건가? 어디서든 낚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강이나 몰라. 비 오는 날에 낚을 수 있겠지 뭐. 오후요? 그럼 딱 지금 이 순간인데? 어! 와, 낚았다. 나이스, 게이드. 이거는 사야 되고, 보거는 진짜 낚기가 어렵고, 먹어, 이거 도루묵은 사는 게 낫고, 타이거 송어, 강 물고기는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뱀장어, 뱀장어와 스네이크 뭐겠는데? 스네이크. 없는데? 뱀장어는 언젠가 뭐 낚을 수 있겠지 뭐. 그리고 호수 물고기, 철갑상어. 리버래. 호수가 레이크죠. 강이 리버고. 그럼 레이크에서만 낚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봐야겠어요. 나중에 이거 한글 번역 된 곳 가서 찾아봐야겠어요. 일단 장모님 좀 만날까요? 심심한데. 아 그리고 그거 찾아야겠다. 생각해보니까 가을 작물 좀 찾아야겠어요. 말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7시에 아마 우리 집이니까 7시에 우리 집에 들어갔다가 마루 안녕. 아직 안 열렸나 보다. 어 열렸다. 안 열렸을 리가 없지. 헤이즐넛. 커피는 헤이즐넛.
이 벌꿀. 벌꿀도 나중에 가져가야 되죠. 7시구만. 아, 두근두근 거린다. 페니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 내가 좋다 그럴까요? 날 사랑한다 그럴까? 어? 아, 페니네 집이다. 우리 집이 아닌가 보다. 빨리 가야 돼. 8시 이전에 가야 돼. 8시가 되면 집 문을 걸어 잠그거든요? 내가 왔어. 어? 여기도 아닌데? 어, 펜이 집 간다.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나? 아무 말 안 하는데? 8시! 아씨, 우리 집인가? 그래, 우리 집일 거야. 말이 안 돼. 제가 집을 8시에 들어갔는데. 이씨. 어? 쟤네 집인가 보다.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이벤트인가 본데? 내일 비 와라, 제발. 아, 아야. 내일은 물 좀 주고, 그 다음에. 7시 이후에. 페인의 집을 가야 되는 거였구나. 빨리 결혼해서 이거 다 시키고 싶다. 물 주라고. 결혼하면 그래도 농장일 많이 도와주겠지? 오늘은 꼭 페니와의 이벤트를 봅시다. 그 페니가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를 노려야 되는데. 아이고, 물만 주다 지치겠네. 아, 옥수수도 하나 까먹고. 생각해보면 내가 여태까지
내가 만들었던 음식을 하나도 안 먹인 것 같아요. 좀 먹어줘야겠어. 그리고 젤리, 멜론 젤리 그냥 하나 챙기고, 이거 와인도 챙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죠. 아이, 나무도 그냥 기왕 간 거 깹시다. 그냥 나무가 200개. 어, 아씨, 200개. 198개. 그 다음에 돌도 99개. 그리고 요거 10개. 맞지? 그 다음에 아이스피 만들어가고 요거 하나 들어가고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버섯 이거 하나 들어가고 메이플 시럽 챙겨가야 되나? 아니야. 송진 안 들어가고 근데 송진은 혹시 모르니까 챙겨두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잠깐 버립시다. 버리고 아니 버리라고 그 다음에 아쿠아마린 얼어붙은 정동석이 없나? 있을텐데 하나쯤은 여기 있고 겨울뿌리는 안 챙겨가도 되고 얼어붙은 눈물 타이거 송어 그 다음에 이거 10개 꿀 헤이즐넛 가루 됐어 됐어 이 정도면은 채울 수 있는 거 다 채웠겠고 가자. 시시시를 부르죠. 근데 저거 버그인가? 버섯 해주는 건 버그인가? 원래는 그 디미트리가 와서 너네 집에 연구 좀 하고 싶어 이러면서 버섯 자라게 해줄 텐데 그걸 안 해주네요. 그걸 해야 번들을 좀 깰 텐데 디미트리한테 선물 좀 먹여야 되나? 여기도 나중에 뭔가 채우는 게 있을 것 같아. 여기부터. 겨울은 아니고 버섯 요거 1번 버섯이 없다. 블랙베리랑 그다음에 나무 돌 숯가마 쓰레기 같은 것도 준다. 가을 채집이랑 이건 별거 안 남았네요. 봄 작물은 없고 요거는 호박만 잘 키우면 되고 꿀 젤리 내가 인심 썼다. 꿀하고 젤리 비싼 건데 동물번들 오리알 없고 아직 안 자랐고 수족관 특수물고기는 좀 어렵고 미끼 아 이런 쓰레기를 주다니 일단 뱀장어랑 철갑상어 이건 내일 알아봐서 깰 수 있으면 깨는 걸로 네, 송로버섯이랑 고사리만 남았네요 놔주고
와인, 참나무 수지, 석류랑 요거, 정동서, 요거는 앵무 껍질 조개. 여기가 박스에 여기가. 해바라기는 이제 곧 자라고. 오리 깃털이랑 붉은 양배추. 오리! 내 오리 잡아 죽이면 안 되나? 오리 깃털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돈이 없네. 이건 나중에 깨도록 합시다. 거의 다 벌써 완료가 돼가는구만. 저건 나무를 석탄으로 바꿔주는. 얍! 블랙베리다. 버섯! 버섯만 있으면 되는데. 안녕 헤일리. 쇼핑이 예전만큼 재밌는 것 같지가 않대요. 왜? 맙소사 내가 왜 이러지? 흠. 설마? 너 설마 나 때문에 변한 거니? 설마 그런 거니? 헤일리도 벌써 하트가 8개라. 헤일리 이벤트는 어디 가서 볼 수 있지? 숲에 발생하면 발생한대요. 숲으로 가봅시다. 어, 여기 또 블랙베리. 이벤트 보고 드미트리한테 가서 선물 좀 줍시다. 안녕. 조만간 꼭 너한테 야생버섯 볶음을 만들어줄게. 애들이 좀 달라졌어. 어, 이벤트다. 사진 찍네요. 앗! 어,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보는 헤일리. 이렇게 보면 귀엽단 말이야. 지금 햇볕이 너무 좋아서 자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 집 밖에 더 자주 나오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점점점. 농부로서의 삶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전에는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거든. 농부로서 이제 자기도 이제 농부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왜? 이 마을의 농부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야. 얼굴 빨개진 것 봐. 얘 또 약하고 나왔니 너? 집에서 대마초 좀 하고 나왔니? 헤헤. 이 소들 너무 귀엽다. 아, 얘 갑자기 왜 이렇게. 아, 좋은 생각 났어. 설마 같이 찍는 거야? 이 소들이랑 같이 사진 찍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알려줄래? 우선 타이머를 맞춰 놓을게. 어, 헤일리 옷이 달라. 아, 귀여운데 헤일리. 헤일리 소 탔어. 내가 볼 때 이거 진짜 진짜 여주인공은 헤일리다. 이벤트들이 얘 왜 이래. 키키 너무 재밌었어. 이 사진들 좀 봐. 되게 웃겨. 난 집에 가서 샤워라도 해야겠다.
이벤트들이 너무 대놓고 헤일리 쪽에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아, 끌리는데. 아, 약간 지금 멘탈이 나간 상태예요. 헤일리. 널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니? 너 뭐 하려고 그랬지? 목요일 날은 집에 있나? 집에 있구만. 정말 걱정돼요. 얘는 착해. 진짜 결혼과 게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면 페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연애는 아무래도 저런 헤일리 같은 여자가 더 재밌긴 하죠. 생각해보면 페니한테 설렜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야, 드미트리 어딨냐? 친해져야 되는데. 널 위해 선물도 가져왔건만. 드미트리 찾다가 7시 되면 야생에 버섯은 안 나오나 본데? 큰일 났다. 어, 여깄다. 고맙지? 얘랑 친해져야 돼. 하긴, 맨 땅에 버섯이 왜 나올까? 야생 자두랑 이렇게 있긴 한데. 그동안 드미트리한테 좀 신경 좀 쓸걸. 아씨. 거지 아저씨는 또 어디 갔어? 좀 친해지려고 하니까 다 사라져. 하나둘씩 내 곁에 없어. 진짜 고민된다. 생각을 해보면 페니는 착한 거 말고는 없었잖아. 레아는 이혼녀이긴 해도 나에게 선물도 주고, 헤일리는 네,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은 옛날 바로 분명 다시 나올 거야. 막 다시 쇼핑하고, 지금 호구 하나 물었다고 저렇게 착한 척. 어? 안녕 에비게일, 이거 먹을래? 어젯밤 내 왼손이 엄청 큰 드래곤으로 변하는 꿈을 꿨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가 뱅기가 된다는 증거지. 네 왼손에는 흑 염룡이 자라고 있다. 지금 당장 소환사의 협곡으로 접속을 하라고. 그 순간 너는 SKT1 정글러가 될 테니까. 이제 곧 7시네요. 마지막 이벤트 좀 보고 진짜 마음을 정해야겠다. 페니의 두 번째 이벤트가 뭐였지? 두 번째 이벤트에서는 그나마 조금 호감을 느꼈는데, 하트 4개 이벤트랑 8개 이벤트가 좀 창렬이었거든요. 하트 8개 이벤트에서는 심지어 딴 놈이랑 바람 폈다는 얘기나 듣고. 샘 어딨어? 샘에게 쓰레기나 줘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안녕.
너 빨리 집에 가. 앉아있지 말고. 집으로 가는 거지? 집으로 가자. 너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했어야 된다. 최소한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은 해야 돼. 안 그러면 나 헤일리로 돌아설 거야. 너에게 준 부케 당장 뺏을 거야. 가자. 어? 이벤트 안 되는데? 뭐지? 왜 안 되는 거지? 아, 결혼... 나머지는 결혼 이벤트라서 그런가? 비 오는 날 반지를 들고 있어야지 이게 이벤트가 생기는 건가? 뭐지? 아니면 집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아닌데. 좀 볼게요. 하트 10개. 그래, 어디서 만나자 그랬는데? 멋진 집. 거기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페니 이벤트. 스파? 스파? 설마 온천 가야 되는 건가? 지금 글을 보니까 광산 갔다가 스파 가서 이벤트를 봤다 그러거든요. 설마 네가 나에게 준비한 게 배드신이야? 아저씨 여기 있지 마. 지금 어마무시한 이벤트가 벌어질 거라고. 어? 이벤트가 곧 벌어진다. 이벤트? 아 진짜네 여기네. 헉! 어머! 혹시나 내 편지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다가오지 마. 설레니까. 잠깐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여기엔 우리뿐인 것 같네요. 그래서 서늘한 밤바람을 느끼며 따스한 물에 들어온 기분이 어때요? 오늘 왜 내가 여기서 보자고 했는지 알아요? 내게 할 말,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아닌가요? 맞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당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내 머릿속이 온통 당신 생각뿐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나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예요. Oh, Topher, I know you did you, but I... 아씨... 이런 데서 분위기 있게 영어가 나오나? I will always remember this night. 오늘 밤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어? 뽀뽀! 헐. 미안하다, 펜이야. 널 의심해서 미안하다. 그래. 아저씨, 훔쳐봤어? 아이, 이거 먹어. 기분 좋다.
완전 좀 달달한데? 만족했어. 기분 좋은 느낌으로 잠에 빠지자. 내일은 비가 오길. 아우, 비가 안 오냐? 비가 와야지 결혼을 할 텐데. 내일은 비가 오니? 나이스! 내일 비가 내린대요! 편지 왔다. 팬이겠지? 헤일리야? 너한테 편지 쓰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았어. 어제는 소들이랑 정말 재밌었어. 이제 너가 왜 농부로 살아가기로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조만간 또 보자. 사람이 일해서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일이 이제 비가 오는데, 이거 헤일리로 갈아타야 되나? 잠깐만요. 결혼하기 전 거를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헤일리로 타봐야겠다. 오케이, 저장했습니다. 이거 완전 미연씨 게임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외모만 봤을 때는 레아가 완전 끌리다가 레아가 이혼을 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펜이로 마음을 굳혔건만. 내가 볼땐이 제작자가 염두에 둔 여주인공은 헤일린 것 같아요. 호감도도 되게 쉽게 오르고, 제일 달달하고, 제일 이쁘고, 드디어 내일은 결혼을 하는 날. 은근 쉽잖아, 결혼하기가. 여태까지 받았던 편지 다시 못 보나? 편지를 보면서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 일단 물 줬고. 돌도 자라나네. 안 자라는 줄 알았더니. 오늘은 드미트리한테 가서 또 선물을 줍시다. 요정 장미. 이게 피어나는구나. 가재. 필요 없죠. 홉종자. 격자가 뭐지? 나 콩도 심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